이게 깎아서 만든 거라고요? 아, 말도 안 돼. 왜냐면 이거 두 개가 맛이 다르거든요. 미니 당근이 워터리하고 되게 소프트하단 말이에요. 미니 당근은 1986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농부 마이크 유로색이 만든 발명품이야. 당근 농사를 짓던 그는 영양소와 신선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당근들을 보며 안타까워했어. 그래서 당근의 성한 부분만 골라내 작게 잘라 판매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여러 시도 끝에 깍지콩 써는 기계로 당근을 잘랐어. 그렇게 탄생한 약 5cm 길이의 당근이 미니 당근의 표준이 됐지. 유로색이 반응을 보기 위해 동네 식료품점에 가져간 다음 날, 큰 당근 말고 작은 당근만 최대한 많이 갖다 주세요. 세척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고 한입에 쏙 들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야. 미니 당근은 미국에서 데이트를 쳤고 그 덕에 미국인의 당근 소비량은 2배 가까이 늘었어. 이젠 주객전도가 되어 미니 당근이 미국의 당근 농업을 이끌고 있지. 깎인 부분 때문에 쓰레기가 많아지는 게 아니냐고? 남은 부분은 주스나 당근 농축액으로 활용되고 껍질은 동물 사료로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해. 무엇보다 상품성이 없어서 버려지던 당근이 소비되는 거니까 미니 당근이 당근 산업의 구세주인 셈이야. 작다고 미니 당근 무시하지 말자고요.